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레트 프라이어리 출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제스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요, 곁쪽, 예, 아 독일계, 예, 야당계. 열대계 이렇게 결근계 예, 사망계 지각계 예, 또 인사계 서무계 관리계 예. 습도계, 체온계, 온도계, 예. 또, 계곡길, 예. 능선길, 예. 시냇물, 호수물, 개천물, 예.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곁쪽, 독일계, 야당계, 열대계, 결근계, 사망계, 지각계, 인사계, 서무계, 관리계, 습도계, 체온계, 온도계, 계곡물, 계곡길, 능선길, 시냇물, 호수물, 개천물, 예. 이 개는 전미사죠. 개. 습도계 할 때 개가 전미사죠. 예. 근데 계곡길이라든가 다 이거는 명사와 만난 거죠. 예. 시냇물 할 때 사시옷 있고요. 호수물일 때 사시옷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3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예, 33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몇 년을 더 살고 싶으십니까? 네. 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김태현의 멜로디 듣고 나서 글 교정 코너로 가겠습니다. 나오세요. 교정 코너 첫 번째 첫사랑님의 봄입니다. 네, 단시조네요. 자,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돌풍에 꺾인 꺼의 기억이 두 개죠. 꺾인 돌풍에 꺾인 관절 폭우에 질긴 목숨 연보라
꽃잎으로 휘감아 고이 품고 어려운 고비 추억 고비 추억 추억을 추억길 고비 추억길 연보라 꽃잎으로 연보라 꽃잎 비바람 할까? 비바람 비바람 고비 추억길 이겨내고 웃는다 이렇게 봄 봄이 아 눈보라 그러면 연보라 눈보라 비바람 아니 봄이니까 봄이니까 비바람 비바람 눈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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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는 연두빛 꽃잎으로 돌풍에 꺾인 관절 돌풍에 꺾인 관절, 폭우에 질긴 목숨, 돌풍, 눈보라, 돌풍에 봄인데, 돌풍에 꺾인 관절, 폭우에 질긴 목숨, 질긴 목숨, 봄인데 폭우가 되나? 연두빛 꽃잎으로, 휘감아 고이 품고, 이게 눈보라가 안 되네, 그러면. 위에가 폭우가 있고, 폭우는 너무 돌풍에 눈보라, 눈보라 꺾인 폭우, 눈보라 꺾인 관절, 눈보라, 눈발에 꺾인 관절, 돌풍에 질긴 목숨, 연두빛 꽃잎으로 휘감아 고이 품고, 여기가 이제 폭우로 가. 폭우는 안 되겠지? 봄인데. 꽃샘 추위일 텐데. 여기 그 꽃샘 추위에 눈보라 있잖아. 눈발에 꺾인 관절, 눈발에 꺾인 관절, 돌풍에 질긴 목숨, 연두빛 꽃잎으로 휴가마 고이 품고, 날마다 고비 추억길 이겨내고 웃는다. 이겨내고 날마다 고비 추억길 이겨내고 웃는다. 이게 더 낫잖아. 구절초라고? 뭔 말이야? 구절초인데요가 뭐야? 제목이 구절초라고? 구절초가 왜 나와? 제목이 봄이잖아. 구절초가 왜 나와? 제목이 구절초야? 눈발에 꺾인 관절, 돌풍에 질긴 목숨, 연두빛 꽃잎으로 휘감아 고이 품고, 날마다 고비 추억길 이겨내고, 이거를 구절초로 자고? 구절초가 언제 핀가? 꽃이? 구절초는 가을에 피지 않나? 구절초가 언제 피어? 구절초는 국화과에 속하니까 가을에 피지 않나? 가을에 피지. 근데 제목을 지금 봄이라고 했잖아, 봄. 제목을 봄으로 했으니까. 구절초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봄으로 하고, 봄은 이제 눈발에 꺾인 관절, 돌풍에 질긴 목숨. 되죠? 연두빛 꽃잎으로 휘감아 고이 감고, 날마다 고비 추억길 이겨내고 웃는다. 시제가 바뀌었다고? 무슨 시제가 바뀌어? 지금 여기 제목 봄으로 해도 되잖아요.
여기 괜찮은데? 예. 봄이니까 눈발과 돌풍 거쳐서 고비추억길 괜찮은데? 구절천은 또 따로 하세요. 예. 구절천은 또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세요. 짠. 봄 첫사랑 눈발에 꺾인 관절 돌풍에 질긴 목숨 연두빛 꽃잎으로 휘감아 고이 품고 날마다 고비 추억길 이겨내고 웃는다. 네, 이번에는 백합향님의 문경세제입니다. 여러분, 문경세제라는 제목으로 꼭 시를 하나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경문학상이 있어요. 네, 거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에서 문경세제를 소재로 해서 문학상 응모가 있거든요. 여러분, 문경세제란 제목으로 시한편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 예, 여러분들, 안내해 드렸습니다. 예. 백합향님, 상징적인 시죠. 멋집니다. 작작자. 오우사형님, 다리향님 반가워요. 백합향님, 다리향님 반갑습니다. 네, 3645님, 다리향 선배님 오셨네요. 김부배님, 다리양님 어서오세요. 송실님, 김부배님, 시조 참잘 쓰십니다. 덕분에 배움합니다. 예, 멋져요. 다리양님, 백합형님 반가워요. 송실님, 다리양님 반가워요. 다리양님, 부배언니 반가워요. 부배언니, 교수님 교정 감사드려요. 오사형님, 3645님 오셨네요. 반가워요. 예, 다리양님, 송실님 여행 중이라서요. 오늘은 시간 나서 살짝 들어왔어요. 김부배님, 문우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자. 백합향님처럼 여러분들 문경세제 제목으로 글을 하나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응모 안내했으니까 글이 보내면 돼요. 예. 백합향님, 문경세제 도전합니다. 자, 만산에 일가 이룬 단풍. 근데 만산 있는데 온산을 쓰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쵸? 만산 해놓고 온산을 쓰니까 세련돼 보이진 않죠. 예, 660님이 오셨는데 660님 혹시 우리 아는 분 아니에요? 660님 혹시 우리 아는 분 아니야? 남잔데 사나이인데 사나이 예. 이름을 밝히시오. 6600님 60님 660 6606님 예. 이름을 밝히시오. 미남 아니야 미남? 형국님이야? 형국님 들어오셨어요, 형국님. 김현태님. 김현태님. 예. 김현태님. 김현태님, 어서오세요. 예. 예. 닉네임은 형국이에요, 닉네임. 닉네임이 형국님이에요. 예. 미남이세요, 미남. 미남이셔. 낭만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른 미남이셔요. 예. 반겨주십시오, 여러분. 6600님, 6606님, 6606. 예. 형국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남이세요. 예. 만산, 그러니까 만산이 있는데, 온산이니까 좀 그렇단 말이지. 만산에 일가 이룬 단풍,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산기슭, 뭐, 기슭, 뭐지? 산기슭, 산삐알이라는 거. 산삐알 붙으며, 산삐알, 산기슭을 산삐알이라고 하지. 산삐알 붙으며 활활, 물길 둘러 만든 조곡 폭포, 물그림, 폭포가니까 물그림 하지 말고, 수묵화, 먹그림, 물길, 위에가 물길이 있으니까, 물길 둘러, 만든 폭포, 먹그림이 뭐라 그래? 묵화인가, 묵화? 묵화. 물길 둘러 만든 조곡 폭포. 그냥 샤샤. 물길 둘러 만든 조곡 폭포, 샤샤. 반환점 돌아, 노곤해진 나그네. 녹을 때, 이게 뒤에는 녹이지, 녹. 녹록치. 뒤에는 녹이야, 녹. 녹록하다 할 때. 맞지? 녹록하다 할 때는 뒤가 리을이야. 맞지? 녹록하다. 만만하고 호락호락하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다. 맞죠? 녹록이야. 녹록치 않은 시름. 선홍빛 은은한 차양의 녹이고 반환점 돌아 노곤해진 나그네. 녹록치 않은 시름. 선홍빛 은은한 차양의 녹이고. 괜찮죠? 예. 거닐던 바람이겠지. 거닐던 바람. 풀어헤친 애길 이야기. 속살 더듬어. 구비구비 열두구비 구성진. 아까 폭포 나왔는데 또 해. 응? 폭포를 써먹었잖아 앞에. 여기 폭포 조곡 폭포 썼잖아. 조곡 폭포 샤샤. 열두구비 구비구비 구비구비 열두구비를 할 필요 있나? 구비구비 구성진. 구비구비 구성진. 응? 노래 부른다 이렇게 구성진 구비구비 구성진 노래 부른다 이래 불어 이러는 게 폭포는 써먹었으니까 다급해진 물줄기 문경세제 하면서 왜 계속 물을 다뤄 언덕을 다루지 응? 아 자꾸 왜 문경세제를 물을 다루냐고 언덕을 다루지 언덕 응? 비탈길을 다루던가 다급해진 물줄기 그치 물이 많다고 그래도 물을 한두 엿만 다루고 나머지는 다른 걸 다뤄야지. 그래야 점수가 있지. 응? 너무 물줄기만 다루면 안 된다니까. 자, 다급해진, 응? 뭐 바람줄기, 그리움 몰아, 쉼없이 내달려, 산마을로 향하고 이른다든가. 그 다음에, 지난한 지난날이 좀,
그렇잖아요. 관계 맺어 길들여진 길. 그냥 지난날 하지 말고 그냥 지난날 관계 맺어가 좀 이상한. 그 지난날 길들여진 길 이렇게. 길려진 길, 한땀한땀 아로 새긴, 아로 새겨, 아로 새긴, 아로 새긴 기록, 한땀한땀 아로 새긴 추억이겠지. 수견이 고개 숙이며 살포시 끌어안은 등결에 눈길 주니 또 물레방아로 나와. 물을 다루지 말라니까. 문경새재면 그 고갯길에 초점을 맞춰야지. 살포시 끌어안은 등걸에 눈길 주니 귀퉁이 한켠 고갯길. 그냥 고갯길로 해. 고갯길. 활짝 열린 가슴으로 무심히 지난 시간 돌리고 있다. 이건 괜찮잖아. 무심히 지난 시간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적절하게 폭포도 다루고, 비탈길도 다루고, 고갯길도 다루고, 이렇게 해야 점수가 좀 고루 배치가 되죠? 읽어볼게요. 문경새재입니다. 여러분도 다 문경새재란 제목으로 글을 써가지고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예, 나오세요. 문경새재 백합향. 만산에 일가 이룬 단풍, 산비알 훑으며 활활, 물길 둘러 만든 조곡 폭포 샤샤. 반환점 돌아 노곤해진 나그네, 녹록치 않는 시름, 선홍빛 은은한 차양에 녹이고, 거닐던 바람 풀어헤친 앳길 이야기 속살 더듬어 굽이굽이 구성진 노래 부른다. 다급해진 바람줄기 그리움 몰아 쉼없이 내달려 산마을로 향하고, 지난날 길들여진 길 한땀 한땀 아로새긴 추억, 수견이 고개 숙이며 살포시 끌어안은 등결에 눈길 주니 귀퉁이 한켠 고갯길, 활짝 열린 가슴으로 무심히 지난 시간 돌리고 있다. 괜찮은데요? 예, 좋은 점수 받겠는데요? 예, 응모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문경새재 백합향님. 아, 물이 많더라고요. 예. 3645님, 문경새재는 다량 선배님은 안 보고도 아는 곳이에요. 예, 송실님, 착한 학생. 백합향님, 문경새재 멋져요. 수상하시길 바라요. 예. 백합향님, 교수님, 멋진 교정 감사합니다. 3305님, 다량님, 집온 건지요? 예, 백합향님, 송실님 격려 감사합니다. 백합향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량님, 문경새재 시 멋지네요. 예, 문경새재 전부 의무적으로 쓰세요. 예, 문경새재. 예, 제목을 무조건 문경새재로 쓰세요. 예, 그래가지고 응모해 보세요. 예, 응모해 보세요. 이게 마감일이 내가 보냈는데, 여러분, 마감일 확인하시고 꼭 보내세요. 예, 문경새재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서 꼭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백합향님, 다량님 격려 감사합니다. 김부배님 멋지세요. 시어들이 이뻐요. 백합향님, 김부배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부배님의 걷기라는, 여러분 지구사랑 있잖아요. 지구사랑, 지구사랑, 걷기, 지구사랑 해놓고는, 부제로 걷기, 이렇게 하세요. 예. 지구사랑 걷기, 지구사랑 걷기, 그냥 이렇게 해버려. 예. 자, 여러분 전부 지구사랑에 대해서도 한편꼭 쓰세요. 예, 수필을 쓰세요, 수필. 시는 기본적으로 보내시고, 예, 꼭 수필 한 편, 예, 수필 한 편하고, 시한 편하고, 이렇게 꼭, 예,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내라 할때 보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좋은 일이 있어요. 꼭 보내세요. 지금 첫사랑님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예, 첫사랑님은 그 지구사랑 시도 보냈거든요. 이제 수필만 보내면 돼요. 여러분도 시한 편, 수필 한 편. 두개할수 없다고? 그러니까, 시한 편, 수필 한 편, 두개할수 없다고? 아니야. 이게 편수 제한이 있어? 없는데? 편수 제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을 건데요. 없어요. 편수 제한할 리가 없지. 아, 시와 수필은 안 된대? 한 장르에 두 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뭔 소리야. 시와 수필이 왜안 된대? 시 따로 보내고 수필 따로 보내면 돼. 한꺼번에 보내면 안 되고. 시 따로, 수필 따로, 이렇게. 편수 제한 없을 건데 내가 확인해 볼게요. 편수 제한 없을 거예요. 네. 자, 희뿌연 물안개는, 그림 시는 되고, 그림 시는 된다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희뿌연 물안개는 여명을 물들이고, 나는 오늘 또 구부러진 길을 걷고 있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나는, 여기가 또그 길이 있네. 살아온 나는 그길 같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다. 그를 하나를 생략했지. 자, 구부러진 길을 걷고 있다.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나는 그길 같은 사람들, 그 길과 같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다. 오늘도 마음속에 다짐하며, 오늘도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유년 시절을, 품고서, 구불구불 걸어간다. 나의 독백처럼 걸어야, 마음이 편하고 상쾌해. 나의 독백처럼 걸어야, 마음이 편하고 상쾌하다. 걸어서 살아온 날들이 내 앞에 필름처럼 걸어가면 살아온 날들이 내 눈앞에 영화 필름처럼 펼쳐진다. 나이 들면서 나이 들면서 나이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들면서, 내가 나를 나이 들어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로변에서는 매연과 함께 찌들어, 대로변에서는 매연과 함께 찌들어 살고 있다. 여태, 그럴까? 대로변 사람들은, 그럴까? 대로변 사람들은 매연과 함께 찌들어 살고 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서글픈 마음이 든다. 슬픈 마음이 든다. 요즘 세상은 너도나도 집집마다 자가용 자동차란가? 자가용 승용차라 그런가? 그냥 집집마다 승용차가 승용차로 하면 되지. 집집마다 승용차가 물결처럼 수놓고 있다.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적어도 한 집에 한두는 붙여주고 한두 대는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 물질 만능 시대라서 그런지, 그저 그렇게 섞여 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러 땅가귀를 벗삼아 열심히 일한 뒤 땅과 길을 벗삼아 한결같이 걷다 보면 머리에 또렷이 또렷이 새겨지는 여백이 좋다. 길가에는 자연의 신비가, 자연의 지, 길가, 길가에는 자연의 신비가 늘어서 있다가 나를 보면 다가와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요즘에는 길섭에서 민들레를 자주 있어 행복하다.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 사철나무는 유난히 연둣빛으로 차르르 차르르 반겨준다. 서로 눈인사로 마주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서로 눈사로 마주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몇디고 년 전에 있었던 친한 친구와 나 사이에 일들이 떠오른다. 친구는 그때 친구는 자가용을 들이대며 타라했다. 걸어서 집에 오는 샛길에서 일이었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난 걸어서 갈 거야. 갈 거야. 정중하게 거절했다. 친구는 여전히 뒤따라오면서 보챘다. 역시 난 거절했다. 보챘다. 그러나 난 끝까지 거절했다. 50미터쯤 따라오던 친구는 결국 포기하고 차를 돌려 차를 돌려 돌아갔다. 어느 날 나는 향수에 젖었다. 그 깨끗하고 맑은 공기 두엄 냄새가 가득 향수처럼 다가왔다. 날이 저물면 바자흘 넘어? 바자흘이 뭐야? 바자흘이 있나? 날이 저물면 바자흘이 뭐야? 바자로 만든 울타리? 바자로 만든 울타리? 바자로 만든 울타리? 바자흘 넘어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가 노을을 펼쳐 들곤 했다. 구부러진 하천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살듯이 살듯이 길섭에는 들꽃들이 밤이 되면 물고기들 많이 서늘하시 길섭에는
낮에는 들꽃들이, 밤에는 밤에는 무수한 별들이 마구 쏟아졌다. 구부러진 길은 그냥 오솔길은 산을 품고 오솔길은 산을 품고 마음을 품고 유년을 품으며 구불구불 이어졌다. 지금도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살고 있다. 내 또래의 친구들보다 친구들보다 10년은 더 젊게 살고 있다. 그리하여 내 또래 친구들보다 10년은 더 젊게 살고 있다. 두 발로 걷고 즐기면서 생활하고 교회도 걸어서 다닌다. 왕복 5,000보는 5,000보나 되는 길을 늘 걸어서 다닌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발 치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서 다닌다. 그리하려면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된다.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상쾌해지고, 몸도 좋아지고, 생활도 활기가 넘치니, 마음도 상쾌해지고, 몸도 좋아지고, 생활도 활기가 넘치니,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멋진가, 이렇게. 자, 끝. 끝. 네. 끝.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나오세요. 백합향님, 김부배님 우회네요. 전 자가운전 하시는 줄 알았어요. 멋지네요. 수필 좋아요. 짝짝짝. 네,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돼요. 예, 지구사랑 공모전에서 이런 식으로
예, 걷기 운동, 차 타는 대신에 걷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연 그대로, 뭐 쓰레기 분리라든가, 또는 뭐 세제를 덜 쓴다든가, 또는 폐품을 잘 활용한다든가, 그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시면 돼요. 예. 수필을 써도 되고, 시를 써도 되고, 알았죠? 예. 다량님, 부끄럽네요. 늘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예, 좀 멋진 수필, 꼭 당선하세요. 네, 예, 김부빈이,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문우님들 지루하셨죠? 송실님, 김부빈님, 지구사랑 수필 멋집니다. 송실님, 가까운 곳도 차로 움직이고 있는데 반성합니다. 예. 백합향님, 김부배님 당선되시길 바래요. 편안한 수필이네요. 네. 자, 이번에는 6600님의 님 소식입니다. 님 소식. 네, 교정군에 도전합니다. 미남 김현태님, 미남 형국님의 님 소식입니다. 네. 신성일 닮았어요, 신성일. 예. 형국님이 신성일 닮았어요. 예. 다량님, 핸드폰이 끊어져서 방송 집중하지 못하겠네요. 예. 김보배님, 문우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신성일 닮은, 6600님의, 예. 6600님, 칭찬이 너무 과찬이다. 칭찬이 너무 과찬이래. 저는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예. 산 넘어 남풍에 실려. 산 넘어 아드랭이 타고 뛰고 온 봄. 산 넘어 남풍에 실려 산 넘어. 거꾸로 해야지. 남풍에 실려 산 넘어 아지랑이 타고 온봄 이렇게. 남풍에 실려 산 넘어 아지랑이 타고 온봄 이렇게. 예. 온갖 봄꽃 만발하니 오마지 않는 내님 만발하니 오마지 않는 내님 봄내음에 묻어올까? 봄 내음은 붙여주고, 봄 내음에 묻어올까? 봄 내음 묻어올까? 꽃향에 취해올까? 꽃향기에 취해올까? 예, 위에는 올까 해놓고, 이게 오실까 하면 안 되지. 올까? 똑같이. 이게, 봄꽃 만발하니 오마지 않는 내님, 묻어올까? 이렇게, 요거는 연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붙여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를 이행으로, 온갖 봄꽃 만발하니, 오마지 않는 내님. 붙여야 되겠죠. 그대 소식 기다림에 두근두근 설레이고, 그대 소식 기다림에 두근두근 설레이고, 기다리다 지친, 여기는 그대라고 해놓고, 님이라고 해놓고 왔다 갔다 해. 여기는 또 당신이야. 하나로 통일하세요. 에, 당신, 님, 그대, 통일해야 돼. 에, 그대 소식 기다림에 두근두근 설레이고, 기다리다 지친 가슴, 한없는 그리움으로, 향한, 한없는 그리움 향한
향한 내 기다리다 지친 가슴, 한없는 그리움, 향하다, 한없는 그리움 향해, 예? 그리움 향해 기다리다 지친 가슴, 기다리다 지친 가슴, 이렇게. 기다리다 지친 가슴, 백엣니는 배, 배는 오에 이, 개는 아에 이. 백엣잎을 니은을 쓴가? 백엣잎? 응? 백엣잎 아니야? 백엣잎? 백엣잎 적신다 할 때? 백엣잎이 아니라 백엣잎 아니야? 백엣잎 아니야? 백엣잎 적신다? 백엣잎 적신다? 백엣잎이겠지? 백엣잎 적신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봐봐봐. 여기 님으로 했고, 여기를 그대로 해서. 오마지 않는 내 님. 그대를 하니까 님으로 해야겠지. 그러면 님 소식 기다림에. 이렇게. 자, 봐봐봐. 여기가 님 소식인데. 님 소식? 그럼 님 소식 기다리면 넣으면 안 되지. 님 소식, 제목을 님 소식으로 하면 안에 님 소식을 안 적어야 된다고. 남풍에 실려 산 넘어 아지랑이 타고 온 봄, 온갖 봄꽃 만발하니 오마지 않는 내님 봄 내음에 무더울까, 고단기에 채울까. 연두빛 기다림에, 연두빛 안 썼지? 연두빛 썼나? 연두빛 안 썼지? 연두빛 기다림에, 두근두근 설레이고, 한없는 그리움 향해. 또 기다리다가 또 있어. 연두빛. 또 기다리가 돼. 여기 위에 연두빛 기다림이 있잖아. 근데 여기 기다리다 지친 가슴. 한없는 그리움 향해, 에? 그리움 향해 달리다 지친 가슴, 백엣잎 적신다. 이렇게 해야지. 예. 대상이 세 명이 아닐까요? 아기야, 미남은 대상이 세 명일 수도 있겠지. 예. 추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예. 미남이기 때문에, 대상이 그대, 님, 당신, 이렇게, 대상이 다 다르다고. 한 님만 그리운 게 아니라, 백합향님 답습니다. 근데 6600님요, 6606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예.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이렇게 지조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미남이 바로 형국님입니다. 예. 백합향님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예. 세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지금 형국님은 대학교 교수세요. 예. 형국님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교수님이 대학교 행정학 교수예요. 행정학 교수. 예. 행정학 교수에다가 연금도 빵빵하고 미남에다가 예. 겸손까지 갖추고 있는 멋진 남자입니다. 예. 읽어드릴게요. 아니, 난 절대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네.
님 소식 형국 남풍에 실려 산 넘어 아지랑이 타고 온 봄 온갖 봄꽃 만발하니 엄하지 않는 내님 봄내음에 묻어올까 꽃향기에 채워올까 연두빛 기다림에 두근두근 설레이고 한없는 그리움 향해 달리다 지친 가슴 베갯잇 적신다. 네, 6606님, 칭찬의 용기를 얻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결석하지 말아요. 예, 개근하세요. 개근하면 됩니다. 개근하면 됩니다. 예, 백합향님, 혹시 강주 북구 문학회 회원이신가요?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예, 오호사행님, 역시 멋진 분이셔서 시를 쓰시는군요. 예, 송실님, 형국님, 시신 멋집니다. 4년 개근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기로 했어요. 4년 개근하기로 했어요. 예, 앞으로 방송도 개근할 거예요. 예. 김부배님, 우와, 멋지십니다. 시어들이 이쁘고 가지런하며 좋아요. 짝짝짝. 백합향님, 멋진 시심. 예, 예뻐요. 짝짝짝. 다리향님, 6606님, 에, 소식 아련하네요. 님 소식 아련하네요. 멋지세요. 아, 6606님, 아, 멋진 교정 감사합니다. 그, 영국님, 그, 여기, 에, 닉네임에, 닉네임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606으로 하지 말고, 어, HT60 형국. 이렇게 하세요. 형국. 에, HT60 형국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가 형국님이라고 부르게 닉네임 읽기가 힘들어 6606 읽기가 힘들어 예. 그러니까 아, HT60 형국 이렇게 하세요 그 고치기 하면 돼 수정하면 돼요 수정 알았죠? 예. 자 이번에는 예, 아름다운 여성들이 아, 읽기가 닉네임 읽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고쳐야 돼요. 예, HT60 형국 이렇게 하세요. 한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형국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예, 예, 미남이 말이죠. 이렇게 순종적이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 커피를 먹잖아요. 우리가 커피를 먹는데 그 앵재가 교수님이 에, 그 커피 그 일회용 커피잔 있잖아요. 일회용 커피잔을 다 수거를 해요. 예, 다 수거를 해가지고 어, 한꺼번에 수거를 해서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예, 겸손함을 갖고 있는 예, 멋쟁이 이 교수님이 바로 어, 형국님입니다. 예. 아, 이분이 말이죠. 장기가 있어요. 장기가. 만나면 밥을 잘 사줘요. 밥을. 예. 만나면 밥을 잘 사줘. 어, 그러니까, 아, 그 이분을 만날 때는, 미소만 짓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밥을 사줘요. 예. 예. 밥을 잘 사주는, 아, 우리 형국님. 네.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형국님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굶어 죽을 확률이 없습니다. 예. 네. 여러분, 제가 보증합니다. 네. 보증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통님의 폐품이 가는 길입니다. 폐품이 가는 길. 이거 좋겠다. 이거 지구사랑에 상 받게 제목이 좋네요. 제목이. 백합향님 교수님께서 칭찬 많이 하셨어요. 예. 네. 아, 영국님, 과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과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대. 아, 진짜라니. 난 과찬 아니야. 난 있는 사실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야. 예. 나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실대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페품이 가는 게 제목이 좋네요. 이거 상 받겠는데요. 페품이 가는 길. 아주 제목이 좋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상 받을 것 같은 느낌 옵니다. 차곡차곡 쌓인 짐더미 넓게 펼쳐 덮어진 해체된 박스? 넓게 펼쳐 덮어진 박스. 넓게 펼쳐, 그게 해체된 거지. 넓게 펼쳐 덮어진 박스, 이렇게. 박스, 종이 박스 아니야? 박스. 박스라 그런가? 박스도 종이 박스, 박스도 종이 박스에 들어간가? 박스? 박스가 종이 박스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박스? 상자. 그러니까 상자를 박스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이 박스라 해야 맞지 않나? 종이 박스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박스는 그 나무 박스도 가능하잖아. 그지? 종이 박스가 맞지 않나? 종이 박스? 종이 박스. 종이 박스로 해야 맞아. 종이 박스. 종이로 만든 상자니까. 종이로 만든 상자. 종이 박스로 해야 되냐? 그렇지. 종이 박스로 해야지. 종이 박스. 나무 상자는 아니잖아. 예. 송실, 종이 박스라고 해야 이 시에 맞겠어요. 폐품이니까. 넓게 펼쳐 덮어진 종이 박스. 빌탈길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비탈길이 있는데 언덕길을 해놨네. 비탈길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비탈길이 온통 지붕 만들며 걸어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오르는지 내리는지, 예? 온통 지붕을 만들며, 비탈길이 걸어간다. 이렇게. 걸어간다. 이게 더 낫지 않아? 오르는지 내리는지 온통 지붕을 만들며 비탈길이 걸어간다. 아, 좋은데요? 상 받겠다. 빙판 위에 무게 실린 짐이 밀리듯. 빙판 위에 무게 실린 짐이 밀리듯. 찌그러져 잡다한 고물, 밀리듯 찌그러져 잡다한 고물들이 산길을 걸어 나온다, 걸어 나온다, 이렇게, 걸어 나온다, 응? 발걸음은, 세월의 무게만큼, 느릿느릿, 고통의, 긴 한숨을 내뿜으며, 이렇게, 내뿜으며, 깡마른 주름에 누런 혈색, 깡마른 주름에 누런 혈색이 손에 쥐어진 구겨진 낡은 지폐 몇 장,
눈으로 세어 보며 발걸음은 세월의 무게만큼 느릿느릿 걷는다. 고통의 긴 한숨을 내뿜으며 깡마른 졸음에 누런 열색이 손에 쥐어진 구겨진 지폐 몇 장, 눈으로 혈색이, 누런 혈색이 손에 쥐어진 구겨진 낡은 몇 장, 눈길로 세어가며, 이렇게. 오랫동안인 레의 시옷이죠. 오랫동안 오랫동안 몸부림치며 피어낸 꽃잎, 따가운 봄빛, 봄빛, 오랫동안 몸을 펴낸 꽃잎, 오랫동안 몸부림치며 피워낸 꽃잎 위의 따가운 봄빛을 바람이 마르고 시들게 빨아대고 있다. 종이 상자에 설렘 담은 포장도 소유하는 자에게 찢어지고 구겨진 쓰레기로 던져지면 시든 꽃들이 임자가 되어 함께 그곳을 가다 보면 피차가 같은 신세다. 이거는 이상하다. 바람이 마르고 시들게 빨아대고 있다. 여기까지 좋은데. 설렘 담은 포장도. 이거는 오히려 감점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내는 게 맞죠. 여기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은데요. 이거 괜찮은데. 읽어볼게요, 일단.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짠. 나와봐. 배품이 가는 길, 김용주. 차곡차곡 쌓인 짐더미, 넓게 펼쳐 덮어진 종이 박스. 오르는지 내리는지 온통 지붕을 만들며 비탈길이 걸어간다. 등판 위에 무게 실린 짐이 밀리듯 찌그러져 잡다한 고물들이 산길을 걸어 나온다. 발걸음은 세월의 무게만큼 느릿느릿 걷는다. 고통의 긴 한숨을 내뿜으며 깡마른 주름에 누런 혈색이 손에 쥐어진 구겨진 낡은 지폐 몇장 눈길로 세어가며 오랫동안 몸부림치며 피워낸 꽃잎 위에 따가운 봄빛을 바람이 마르고 시들게 빨아대고 있다. 괜찮죠? 이게 좋은 점수를 받겠는데요. 네.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네요. 네. 제목부터 좋다고. 네, 3300님, 오늘은 자꾸 방송이 끊어지네요. 예. 송실님, 폐지를 수레에 싣고
비탈길을 힘겹게 오르내리는 모습이 연상되는 시네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예. 대량님 선수레에 폐지를 싣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그려지네요. 우리들에게는 보잘것없는 폐품이 그분들에게는 소중하죠. 멋진 시네요. 예. 백합향님 제목부터 좋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보배님 시제 좋고 시어들 좋고 걸맞게 지구사랑 응모 작품 딱 맞아요. 예, 멋지고 좋아요. 짝짝짝. 네, 형국님 멋진 시어입니다. 예. 자, 우리 형국님이 끝까지 함께하니까 좋죠. 좋잖아요. 이번에는 영국님의 명태꼬리표가 있는데요. 명태꼬리표, 영국님 명태꼬리표로 해요. 아니면 표준말로 해요. 예, 이걸로 할래요. 아니면 표준말로 할래요. 사투리로 할 거예요. 표준말로 할 거예요. 선택하세요. 영국님. 사투리, 표준말, 선택, 영국님, 채팅창에다가 사투리로 하실 거예요? 표준말로 하실 거예요? 내가 고르라고? 네, 사투리로 할까요? 네, 명태꼬리표요. 명태꼬리표. 명태로 하지, 그냥 뭐, 명태. 명태로 하겠습니다. 명태. 백합향님 사투리가 궁금하다고? 네, 교정본 명태로 하겠습니다. 명태. 자, 함경도 명천군과 태씨어부 첫자를 따갖고 명태라 했으니까 이래야지. 따갖고, 명태라 했으니까, 명태라 했단께 그럴까? 그물 쳐갖고, 잡은께, 그물 쳐갖고 잡은께, 망태고 낚시로 낚으니, 망태랑 낚시로 낚으니 좋테라 했단께, 시안에 잡은 놈은 동태라 하고, 봄에 잡은 놈은 춘태라 불렀단께, 이렇게, 예, 춘태라 불렀단께. 새끼를 많이 낳아, 앙상의 분께 꺽태라고도 했단께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아 앙상의 분께가 아니라 앙상의 분께 괴기잡이 끝날 즈음
잡힌 게, 망물태라, 하기도 하고, 고기잡이 끝날 무렵 잡힌 게 막물테라 했단 게 막물테라 하기도 하고 막물테라 어? 고기잡이 끝날 무렵 잡힌 게 막물테 예? 그 다음에 금방 막 잡힌 놈은 생태 예, 냉장고에 넣어 놓은 게 동태 빳빳하게 말리면 북어 빳빳하게 말리면 북어 바닷가 덕장에서 천천히 말리면 황태 이렇게 황태라 애땅께 서방이 술 처먹고 서방 아프다 지랄하면 아치게 국 끓여준 아침에 국 끓여준 게, 뭐 말이야? 죽여준다? 뭐예요, 이거? 이거는 뭐예요? 서방이 술 처먹고 속 아프다 지랄하면 아침에 국 끓여준 게, 그걸 뭐라 그래? 북엇국 아니야? 죽여준다 난리요. 요것도 뭐 이름 있어야지. 코를 꿰매달고, 슬쩍 몰리면 코다리, 예. 몰리다가 떨어진 게, 낙태라, 부른단께, 이렇게. 근데, 코다리 낙태, 여기 아침에는 뭐야? 서방이 술 처먹고 속 아프다 지랄하면 아치게 국 끓여준 게 죽여준다 난리여. 그게 뭐야, 그게. 이게 뭐냐고. 북엇국 아니야? 황태국? 북엇국 아니야? 북엇국 아니야? 이게 북엇국 아니야? 북엇국이란 게, 이게 북엇국 아니야? 근데 아까 여기 북어가 있잖아. 북엇국, 맞아. 여기서 북어, 빳빳하게 말리면 북어. 국 끓여준단 게, 죽여준다고 날려, 그게 북엇국이란 게, 이렇게 하지. 코를 꼬매달고 슬쩍 몰리면, 말리면 코다리 말리다가 떨어진 게 낙태 히크게 말리면 백태 검게
꺼멓게 말려분께 꺼멓게 말려분께 흑태라 불러뿐행 술안주로 먹기 좋아 쬐깐한 새끼들은 노가리라 불러불고 중국 놈들 그물 땡게 에싹 그물을 땡게 싹쓸이 해가 분께 풍어잡이 어림없고 풍어잡이 어림없어 황금태 되었단께 황금태 되어 불었단께 되어 불었단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고 사투리 어렵네. 사투리와 표준어가 짬뽕된 느낌이라고. 되어 불었단께 이렇게 되어 불었단께. 사투리와 표준말로, 그렇지. 사투리 속에 표준말도 있어. 몰리면이 더 전라도 말리다. 몰리면이 더 낫다고? 아, 근데 몰리면까지 쓰면 저쪽, 서울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은 완전히 못 알아봐 버려. 적당히 해야 돼. 그냥 어미 처리만 어미 알아 몰리다가 사투리인지 알아. 근데 그것까지 해버리면 이제 전라도 아닌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다니까. 적당히 해야 돼. 어미만 사투리라 해야 돼. 어미만. 너무 지나치게 하면 타지방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다니까. 폴바 다량님 뭐 다량님이 그러잖아. 전라도 아닌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니까.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사투리를 쓰더라도 그 전라도 말투로 그냥 쓰면 돼. 그러지 너무 지나치게 다 써버리면 이게 타지방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그게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어미 처리만 사투리로 하고 그 가운데 시어들은 표준말을 살짝 섞어가면서 해야 무리가 없어요. 너무 그냥 명사 체언까지도 사투리를 해버리면 타지방 사람이 못 알아먹어. 안 된다고. 이게 적당해. 내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알아. 그렇지. 우리 형국님이 이해도 빨라. 역시 형국님은 큰 인물이 될것 같아. 그치. 사투리가 너무 많으면 거부감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다량님, 지금처럼 하셔야 저희도 알아듣겠어요. 형국님, 역시 전문가답다고. 자, 읽어볼게요. 자, 명태입니다. 나오세요. 짠, 짠짠. 명태, 형국. 함경도 명천군과 태씨어부 첫자를 따갖고 명태라 했단께. 그물 쳐갖고 잡은께. 망태랑 낚시로 낚으니 조태라 했단께. 시안에 잡은 놈은 동태라 하고
봄에 잡은 놈은 춘테라 불렀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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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를 많이 낳아 앙상해 분께 꺽테라 했단께. 괴기잡이 끝날부 잡힌께 막물태. 금방 막 잡힌 놈은 생태. 냉장고에 넣어놓은께 동태. 바닥에 말리면 북어. 바닷가 덕장에서 천천히 말리면 황태라 했단께. 서방이 술 처먹고 속 아프다 지랄하면 아치게 국 끓여준께 죽여준다 난리여. 그게 북어국이란께. 코를 꼬매 달고 슬쩍 말리면 코다리. 말리다가 떨어진께 낙태라 부른단께. 희컥에 말리면 백태. 끄멓게 말려본께 흑태라 불러뿐행. 술안주로 먹기 좋아 쬐깐한 새끼들은 노가리라 불러불고. 중국놈들 그물땡게 싹쓸이 해가본께 풍어잡이 어림없어 황금태 되어뿌렀단께. 괜찮지? 이 정도가 적정해. 너무 지나치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괜찮죠? 네. 괜찮지? 어이구, 뭐야? 어디로 갔어? 큰일 났다. 어디로 갔죠? 큰일 났네. 어디로 갔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디로 갔어? 네. 다리왕님, 지금처럼 하셔야 저희도 알아듣겠네요. 송실님,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나치면은. 네, 송실님, 형공님, 시 참 재밌게 쓰시네요. 멋져요. 네, 다리왕님, 형공님, 맛깔스럽게 쓰시네요. 멋져요. 예. 백합형님, 재밌는 시 멋지네요. 짝짝짝. 김부배님, 사투리가 재미나요. 멋집니다. 김부배님이 이제 서울 토백이거든요. 근데 김부배님이 알아먹어야 돼. 김부배님 같은 그 서울 토백이들이 알아먹을 수 있겠어야 돼. 예. 형공님 대단하십니다. 예. 송실님 명태가 동해로 가버렸어요. 예. 네, 형공님 어떻게 이렇게 교정할 수 있으시나요? 예. 몰라. 나도 몰라. A fare relative feud why? A curva Christ feud why? Curvi no pur instant mal Christ feud fine child. 교정. 예. 어떻게 이렇게 교정할 수 있나요를 외계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예. 명태에 대한 설명을 백합형님 사투리로 풀어 놓으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예. 형국님 멋진 대통령이십니다. 멋진 대통령은 아니고 낭만 대통령입니다. 네. 예. 우리 형국님 예, 이제 오늘 처음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4년간 개근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다 개근한 분들이에요. 예, 꿈과백님 늦게나마 개근하죠. 다리왕님은 여행 빼고는 개근하죠. 백합형님은 잠잘 때 외에는 개근하죠. 예, 송실님은 서울 갈 때 외에는 개근하죠. 예, 오상님은 낮잠 잘 때는 꼭 들어오죠. 예. 김부배님은 해외여행 갈 때 외에는 개근합니다. 예. 3645님도 요즘에 개근하고 있고요. 3300님도 요즘에 자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형국님도 여기 개근팀하고 같이 4년간 훈련하다 보면 문장력이 길러지고 탄탄한 문장력을 갖추면 앞으로 노후에 모든 글들 쓰는 족족 명품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A fare relative feud wine, cry is free, understand? 맞죠? 안 맞아? 꿈과백님, 다량님 와락, 백합님 와락,
다래양님, 꿈백님 와락, 와라라락. 꿈백님 부변님 와락. 네. 형국님, 땡큐. 땡큐. 땡큐가 어느 나라 말이야? 땡큐가 어느 나라 말이야? 그것도 외계어인가? 아, sorry, it's foodie. 아, cool, it's fun, thank you. 송실님, 꿈백님 와락, 와락, 와라락. 꿈백님, 송실님 와락. 네, 다량님, 와락은 으스러져요. 살포시. 살포시로 해주세요. 살포시. 네. 그런데요, 이제 김현태님, 형국님 거다 했고요. 김용주님 거, 아통님 거다 했고요. 네, 백합향님 문경세제 했고요. 첫사랑님 거 시조 했고요. 그리고 수필 했고요. 다 했는데요. 여러분 중에 안한 분이 있어요? 없죠? 아, 다량님 카톡에 보냈다고요? 아, 카톡에 보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김태현의 멜로디 만나 보십시오. 나오세요. 다리양님이 방금 올리신 드라이브길에서 드라이브 아니야? 드라이브. 예.
다량님, 저 방금 카톡에 보냈어요. 늦게 보냈어요. 손 들고 있어요. 예. 3645님, 역시 선배님이세요. 예. 아, 다량님, 3645님, 고맙네요. 박사 논문 준비 때문에 시간이 없을 텐데, 예, 감사합니다. 3645님, 예, 바쁜 중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rest of your wine. 이렇게 주와인. Thank you. 3645님, 다량 선배님, 무서워서 안 빠지려고 노력합니다. 예, 착한 후배라서요. 오. 네, 아마 좋은 열매가 있을 거예요. 예, 안 빠지고 열심히 훈련하면, 예, 문장력이 길러져서 노후에 멋진 열매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3645님. 부끄럽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네, 3645님의 미래가 아주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어디 갔어? 형국님 나갔어. 형국님 나갔어, 남자가, 싸나이가. 예? 뭐야, 끝까지 있어야지. 예? 자기 작품 끝나고 가버렸어. 3645님도 계시는데. 예, 삼삼공공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예? 김부배님도 계시고 오사행님도 계시고, 예, 송실님, 백합창님, 다량님, 꿈백님 다 있는데, 영국님, 예, 제일 후배가 제일 후배가 먼저 나갔어. 가만 안둘 거야. 가만 안둘 거야. 드라이브길에서 드라이브길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길에서가 맞을까? 그냥 드라이브 자체가 드라이브에 다 들어있지 않나? 드라이브.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자동차 따위를 타고 돌아다님. 타고 돌아다님. 드라이브길. 드라이브가 아닐까? 일단 드라이브가 맞는 것 같은데.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 자, 아, 반포죠. 드라이브. 봄의 쌀. 봄의 쌀 한번 붙여도 되죠. 봄의 쌀 다무려던 꽃잎이 비에 젖어 흰 옷고름 나붓거리다. 낙화하며 널브러지고 낙화하며 널브러질 때까지 가지 말고 봄의 쌀 다무려던 꽃잎들이 피에 젖어 흰 옷구름 나붓거린다. 이 정도. 이 정도가 제일 이쁘잖아요. 돌담길에 숨죽이던 향수가 비릿한 내음하든지 아니면 비릿한 내음 서로시 덥더니 바퀴에 휘감겨 낯선 곳으로 이끌어놓는다. 바퀴에 휘감긴다, 그 정도. 바퀴에 휘감긴다, 이 정도. 예. 마중 나온 추억은 업무에 갇힌 채 떨고, 마중 나온 추억은 업무에 갇힌 채 떨다가, 연둣빛 품은, 마중 나온 추억은 업무에 갇혀 떨다가, 연둣빛 품은 길석 어루만진다. 이렇게. 예. 이러면 이쁘죠. 연둣빛 길석 어루만진다. 이래도 되지. 바람이 낚아채 뛰고 간 연정은
그리움에 목말라, 울먹, 울먹, 울먹이다. 울먹, 울먹이다. 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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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길목모퉁이에 그리움의 연서 띄우고, 예, 길목 연서에 띄우고, 예, 물오른 나뭇가지에 피어오르던 설렘은, 넋두리 풀어가며, 설렘은 파도에, 그냥 넋두리 풀어가며 해안도로 달리고 있다.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될것 같은데. 예. 자, 이러면 될것 같아요.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맞네. 예. 길모퉁이다. 골목, 길모퉁이. 아니, 길모퉁이라고는 않고, 그 골목 끝이 있잖아요. 골목 끝을 모퉁이라 그래요. 길목이 아니라, 골목 모퉁이에, 아니, 여기는 드라이브니까 길이겠다. 길모퉁이라고 해야 되겠네. 예. 길목모퉁이로 하자고. 길모퉁이 하지 말고. 길목모퉁이에 기다리면서 띄우고,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입니다. 나오세요. 짠, 짠, 짠. 드라이브, 달래양. 봄의 쌀 다무려던 꽃잎들이 피해 젖어 흰 옷고름 나붓거린다. 돌담길에 숨죽이던 향수가 비릿한 내음 소로 시덥더니 바퀴에 휘감긴다. 마중 나온 추억은 운무에 갇힌 채 떨다가 연돗빛 길섭 어루만진다. 바람이 낚아채 가는 연정은 그리움에 목말라 울먹이다. 길목 모퉁이에 기다림의 연서 띄우고 물오른 나뭇가지에 피어오르던 설렘은 넋두리 풀어가며 해안도로 달리고 있다. 됐죠? 네. 자, 김보배님, 멋진 다리양님, 예쁜 시 탄생 좋아요, 짝짝짝. 꿈백님, 짝짝짝. 백합형님, 드라이브, 멋진 시심 좋아요, 짝짝짝. 다리양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다리양님, 문우님, 격려 고마워요. 예. 자, 이게 다리양님의 방금 올린 봄꽃이 오늘 마지막 작품일 것 같은데요. 자, 다른 분 없죠? 예, 이게 마지막 작품이죠. 네. 자, 다리양님의 봄꽃. 봄꽃입니다. 이제 방송 시작할 때는 추웠는데 방송 도중에 이제 덥네요. 점퍼를 입었는데 더워. 더워요. 더워. 이제 다시 봄이 오는가 봐요. 예. 봄꽃.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애월 봄꽃인데요. 애월 가마도는 해안도로 위. 애월이 어디야? 애월이 무슨 제주도 지명인가?
애월이 뭐야? 애월 감아두는 게 뭐야? 애월이 뭐야? 애월? 애월이 지명이야? 없는데? 애월이 제주도 뭐? 제주도 애월이 있어? 아, 제주 애월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공항의 서쪽에 애월이 있다고? 그래도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네. 해안도로 위 제주. 그냥 제주 애월 하지 마라. 그냥 제주 해안도로 위 흩어지는 저 소리 빗소리인가 외로움에 외침인가? 아, 이렇게. 넉넉고 수평선만, 애월 해안도로 유명하다고? 그냥 해. 아, 유명하더라도 그냥 제주 해안도로 위로 해. 왜냐하면 시는 번역을 했을 때, 그, 인도 사람도 알아먹게 하래. 번역을 했을 때, 이 시를 이제 번역을 했잖아. 그러면 인도나 아프리카 사람도 알아먹게 하는 게 제일, 멋진 방법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이게 애월보다는 제주 해안도로가 낫다고. 물론 이제 애월 해안도로가 물론 있겠지. 저기 저, 어디지? 서쪽에 저기 어디야? 영광 백수도로 백수해안도로 거기도 있지. 예, 그런데 그냥 서해안도로 또는 뭐 제주해안도로 이 정도로 해. 그래야 번역할 때 무리가 없다니까. 애월해안도로 그러면 번역할 때 무리가 있지. 제주해안도로 위 흩어지는 저 소리 빗소리인가? 외로움의 침인가? 이렇게 먼저 때리고, 자, 넉넉고 해안선 바라, 넉넉고 해안선 바라보는 그 마음 모른다는 듯, 청명하게 지저귀는 새, 예. 빗줄기 가르던 날갯짓 접고, 바위에 앉아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설렘 터뜨린 몽우리가. 설렘 터뜨린 몽우리가. 빗속에서 울먹거리며 이명으로 가슴 파고 들어와. 파고 들어와겠지? 파고들다. 파고들어 뛰고 와. 파고들다 간 단어니까. 이명으로 가슴 파고 들어와. 마냥, 이끌리고 있다. 칭얼대고 있다가 맞잖아? 설렘 터뜨린 몽우리가 빗속에서 울먹거리며 이명으로 가슴 파고 들어와. 마냥 칭얼대고 있다. 이게 더 맞지 않나? 물 오른 나뭇가지 끝. 물 오른 추억 끝. 나뭇가지 끝. 물 오른 추억. 추억. 물 오른 나뭇가지 끝. 이파리 그럼 너무 팽이하니까. 물 오른 추억 끝. 물 오른 추억 끝처럼. 이렇게. 물 오른 추억 끝처럼. 한 뼘쯤 더 자란, 이파리에. 그리움이 촉수 세워, 시줄이겠지? 시줄 날 줄을 엿근 연서 걸더니, 이리저리, 나부끼고 있다. 나부끼고, 이저리 나부끼고 있다. 연서 걸더니,
1절이 나붓거리다, 나붓거리고 있다, 나붓거리다, 나붓기다, 나붓거리다, 나붓거리다, 나붓거리고 있다, 나붓거리다, 나붓거리고 있다, 나붓기고 있다, 나붓거리다, 나붓거리고 있다, 바람에 자꾸 가볍게 흔들리다, 나붓거리고 있다, 나붓거리고 있다, 나붓거리고 있다. 한림공원, 한림공원. 이것도 한림 안 해도 그냥, 공원 벚꽃은 이렇게 소복한 여인처럼 머리 풀어. 소복한 여인처럼 머리 풀어 낙하하고, 봄비에 널브러진 아리탐, 아리탐은, 공원 벚꽃은 소복한 여인처럼 머리풀 낙하하고, 봄비에 널브러진 아리탐은, 절이 질척거리고 있다. 절이 질척거리고 있다. 외면하며 피어난, 외면하며 피어난 튤립이었지, 튤립은 발길 묶어놓더니 소름인데 소롯이 하면 되겠지? 그냥 소름마저 품어 안고서, 소름마저 품어 안고서, 소름마저 품어 안고서, 꽃잎 이슬 톡톡, 털어내고 있다. 털어내고 있다. 피었다 져버리다 할 때, 저는 이어지 이어 져버리는 피었다 져버리는 애틋함. 봄놀이 못 가는 심술일까? 님에게 보내지 못한 향기일까? 시간 베고 누운 기다림은 추억 되새기며 피어나고 있다. 시간 베고 누운 기다림은 추억 되새기며 피어나고 있다. 슬슬 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할까? 추억 되새기며 시간 베고 누운 기다림은 추억 되새기며 슬슬 피어나고 있다. 이렇게. 자, 읽어볼까요? 57부이네요. 자, 봄꽃입니다. 봄꽃. 읽어보겠습니다. 봄꽃. 네, 봄꽃. 나오세요. 짠. 봄꽃. 달해양. 제주 해안도로 위 흩어지는 초소리 빗소리인가 외로움의 외침인가 넉넉고 수평선만 바라보는 그만 모른다는 듯 청명하게 추적이는 새 빗줄기 가르던 날갯짓 접고 바위에 앉아 침묵하고 있다. 설렘 터뜨린 몽우리가 빗속에서 울먹거리며 이명으로 가슴 파고들어와 마냥 칭얼대고 있다. 물오른 추억 끝처럼 한 뼘쯤 더 자란 이파리에 그리움이 촉수 세워 시줄 날줄 엮은 연속 홀더니 이리저리 나붓거리고 있다. 공원 벚꽃은 소복한 여인처럼 머리풀어 낙화하고 봄비에 널브러진 아리탐은 절이 질척거리고 있다. 외면에 피어난 튤립은 발길 묶어놓더니 소름마저 품어안고서 꽃잎이슬 톡톡 털어내고 있다. 피었다 쳐버리는 애틋함, 봄놀이 못 가는 심술일까, 님에게 보내지 못한 향기일까, 시간 베고 누운 기다림은 추억 되새기며 슬슬 피어나고 있다. 됐죠?
네. 자, 꿈백님, 다량님 멋진 시심 좋아요. 김포배님 멋져요. 제주에서 시심 예쁘네요. 송실님, 다량님 여행길에 시심이 졸졸 따라다니네요. 네, 백한평님 몸꽃 사 예뻐요? 뭔 말이야? 몸꽃 사 예뻐요? 다량님, 교수님 교정, 예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한 부럽죠? 다 했죠? 발표 다 했죠? 자,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있고, 여러분 작품 하나, 여러분 작품 교정본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업을 해주시고, 자, 업을 안 하신 분들은 업을 해주시고, 자, 자정이 됐습니다. 자정에 또 업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사행님, 다량님, 시, 짝짝짝. 네. 다량님, 문우님들 업해 주세요. 예. 다량님, 오사행님, 고마워요. 예. 자, 월간지 문학공간 특선 시리즈. 첫 번째, 지리산의 봄 읽고, 여러분의 교정본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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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지리산의 봄, 박덕은. 깊고 검게 환하다. 좀 전까지 닫혀 있던 아버지의 산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산자락에 까만 미닫이가 소리 없이 덜커덕거리며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가슴들 입구를 향해 모르누워 잠든다. 그런 날은 의뢰 양들이 울타리 넘어 망망한 들판으로 가는 꿈을 꾼다. 세월의 눈시울은 아버지의 손잡고 비탈을 뛰어넘는다. 따뜻한 끈처럼 뒤따르던 걸음들은 허구렁에 빠질 걱정 없어 회남제의 숲길에서는 늘 전설이 되어 흘러간다. 무릎에 힘을 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안 이후로 달아진 뒷굽은 움직일수록 불안을 감추기에 바쁘다. 금세 돌아오겠다는 아버지 손을 붙잡지 못한 이후 숲은 갈래길마다 저마다의 손금을 그리고 있다. 아스라이 사라진 여분의 삶은 아직도 밑둥마저 메마르다. 먹물 같은 한숨이 신발 밑창으로 스며들면 방향 잡기엔 으슥하고 소란스러워 잠시 발걸음 멈춘다. 아우성의 열린 문틈으로 내보이는 손금이 낯익다. 달빛 어루만지는 어린 기억의 손처럼. 까무룩한 파이길 갓벌이 넘어 하동에서 거림 계곡으로 가는 산모롱이 두런두런하고 아버지의 너른 손 닮은 밤하늘과 마주잡은 별빛, 넘어질 염려 없어 앞장서 흥얼흥얼 걸어간다. 겨쪽, 독일계, 야단계, 열대계, 결근계, 사망계, 지각계, 인사계, 서무계, 관리계, 습도계, 체온계, 온도계, 계곡물, 계곡길, 능선길, 시냇물, 호수물, 개천물. 님 소식, 형국. 남풍에 실려 산 넘어 아지랑이 타고 온 봄. 온갖 봄꽃 만발하니 오마지 않는 애님, 봄 내음에 묻어올까? 꽃향기에 취해올까? 연둣빛 기다림에 두근두근 설레이고. 한없이 한없는 그리움 향해 달리다 지친 가슴 백엿잇 적신다. 명태, 형국. 함경도 명천군과 태씨 어부 첫자를 따갖고 명태라 했단께. 금을 쳐갖고 잡은께 망태랑 낚시로 잡으니 조태라 했단께. 시 안에 잡은 놈은 동태라 하고 봄에 잡은 놈은 춘태라 했단께. 새끼를 많이 나와 앙상해 분께 꺽태라 했단께. 괴기잡이 끝날 무렵 재핀께 막물태. 금방 막 재핀 놈은 생태. 냉장고에 넣어놓은께 동태. 바닥에 말림은 북어. 바닷가 덕장에서 천천히 말림은 황태라 했단께. 소방이 술 처먹고 속 아프다 지랄하면 아치게 국 끓여준께 죽여준다 난리여. 그게 북어국이란께. 코를 꿰매물고 슬쩍 말리면 코다리, 말리다가 떨어진 게 낙태라 부른단 게.
희익하게 말리면 백태, 끄멓게 말려본 게 흑태라 불러뿌냉. 술안주로 먹기 좋아, 쬐까난 새끼들은 노가리라 불러불고, 중국놈들 그물땐 게 싹쓸이 해가 본 게 풍어잡이 어림없어 황금태 되어불었단 게. 드라이브, 다량, 봄햇살 담으려던 꽃잎들이 비에 젖어 흰고름, 흰옷고름 나붓거린다. 돌담길에 숨죽이던 향수가 비릿한 내음 소로시 덮더니 바퀴에 휘감긴다. 마중 나온 추억은 음무에 갇힌 채 떨다가 연두빛 길섭 어루만진다. 바람이 낙하채 간 연정은 그리움에 목말라 울먹이다. 길목 모퉁이에 기다리면서 띄우고 물오른 나뭇가지에 피어오르던 설렘은 넋두리 풀어가며 해안도로 달리고 있다. 봄꽃, 다량, 제주 해안도로 위 흩어지는 초소리, 빗소리인가, 외로움의 외침인가, 넉넉고 수평선 바라보는 그 마음 모른다는 듯 청명하게 지저귀는 새 빗줄기 가르던 날갯짓 접고 바위에 앉아 침묵하고 있다. 설렘 터뜨린 봉우리가 몽우리가 빗속에서 울먹거리며 이명으로 가슴 파고 들어와 마냥 칭얼대고 있다. 물오른 추억 끝처럼 한 뼘쯤 더 자란 이파리에 그리움이 촉수세워 시줄날줄 엮은 연서 걸더니 이리저리 나붓거리고 있다. 공원 벚꽃은 소복한 여인처럼 머리 풀어 낙화하고 봄비에 널브러진 아리탐은 저리 질척거리고 있다. 외면함이 피어난 튤립은 발길 묶어놓더니 서름마저 품어안고서 꽃잎이슬 톡톡 털어내고 있다. 피었다 쳐버리는 애틋함, 봄놀이 못 가는 심술일까, 님에게 보내지 못한 향기일까, 시간 베고 놓은 기다림은 추억 되새기며 슬슬 피어나고 있다. 폐품이 가는 길, 아통, 차곡차곡 쌓인 짐더미, 높게 펼쳐 덮어진 종이박스, 오르는지 내리는지 온통 지붕을 만들며 비탈길이 걸어간다. 빙판 위에 무게 실린 짐이 밀리듯 찌그러져 잡다한 고물들이 산길을 걸어 나온다. 발기름은 세월의 무게만큼 느릿느릿 걷는다. 고통에 긴 한숨을 내뿜으며 깡마른 주름에 누런 혈색이 손에 쥐어진 구겨진 낡은 지폐 몇 장 눈길로 새어가며 오랫동안 몸부림치며 피워낸 꽃잎 위에 따가운 봄빛을 바람이 마르고 시들게 빨아대고 있다. 문경세제 백합향, 만산에 일가 이룬 단풍, 산비알 훑으며 활활 물길 둘러 만든 조곡 폭포 샤샤. 반환점 돌아 노곤해진 나그네, 녹록치 않은 시름 선홍빛 은은한 차양에 녹이고 거닐던 바람 풀어헤친 옛길 이야기 속살 더듬어 굽이굽이 구성진 노래 부른다. 다급해진 바람줄기 그리움 몰아 쉼없이 나달려 산마을로 향하고 지난날 길들여진 길 한땀 한땀 아로새긴 추억 숙연히 고개 숙이며 살포시 끌어안은 등걸의 눈길 주니 귀퉁이 한켠 고갯길. 근데 이게 곧 고갯길이니까 모롱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롱이 산모롱이 한켠 이래야 돼. 예. 산모롱이 한켠 고갯길 활짝 열린 가슴으로 무심히 지난 시간 돌리고 있다. 봄, 첫사랑, 눈발에 꺾인 관절, 돌풍에 질긴 목숨, 연두빛 꽃잎으로 휘감아 고이 품고 날마다 고비 추억길 이겨내고 웃는다. 여기는 수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했나요, 그러면? 네. 아, 수필은 넘어가고. 다 했죠? 다 했죠? 예. 네. 자, 꿈과백님 멋지네요. 오사형님, 명태 이름이 저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다량님, 오사형님, 저도 오늘 알았어요. 네, 다량님, 참 이름이 많네요. 그중 아는 이름, 황태, 동태, 생태, 먹태, 예, 노가리, 예,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한 분 없죠? 다 했죠?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국님, 3300님, 3645님,
네, 오사영님, 네, 백합향님, 네, 송실님, 김부배님, 다리향님, 꿈백님, 또 왔다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쏘아주신 송실님, 다리향님, 백합향님, 김부배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짠짠, 짠짠짠.